현재 시각 오전 7시 출근합니다. 커피 한 잔 사서 들어가 볼게요.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오늘 워크숍 할 장소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 오늘의 저희 워크숍 장소입니다. 워크숍 장소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저희 이제 누에토 팀원분들이랑 시간 보낼 거예요. 제한 시간 30초인데 30초예요? 그러니까 한 명 그리는데 30초인데 최대한 저희 서로를 다 그려보도록. 좋아요. 이게 많이 드는데 물에 대한 사례가 제일 사실 디자인팅의 제일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는 맛집입니다. 여기 돈가스는 약간 TV맛이 얇고 그냥 돼지 살, 네, 약간 퍽퍽살 좋아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육수를 먼저. 아, 좋아요. 너무 기대나지 마세요. 기대하면 좀 실망하니까. 거의 그 이런 거 진짜 걸치면 엄청 머리가 알이 좀 먹어도 아, 네, 맛있죠? 국물이 여러분,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먹고 후딱 들어왔고요. 여기는 안테룸이라는 숙소입니다. 간단하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방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이렇게 아늑하게 딱 트윈 베드 있고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세면대 있고 샤워실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점심 미팅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뷰는 뭐 없습니다. 그냥 시티 뷰. 여러분, 저 오늘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조금 피로감이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씻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미팅을 하나 가고 내일은 점심 미팅 끝내고 원주에 갑니다. 뽐니 언니네 집으로 가는데요. 풀이랑 담양이 보고 언니랑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또 조금 놀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오늘 누에토 워크숍 다녀왔는데 오늘 워크숍은 저희끼리 이제 팀원분들끼리 다 같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추구할 방향성이라든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분석적인 그런 느낌보다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다 같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직장인이 아니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의 회의, 특히나 대면 미팅은 저도 약간 초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경험을 한 것들도 있고 되게 의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 씻고 올게요. 편한 옷을 챙겨오긴 했는데 잠옷이 있어가지고 요거 잘 입는 중? 올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저의 일상 흐름도 좀 깨지는 부분도 있고 루틴적인 게 깨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아 진짜 서울에 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조금 마음가짐을 바꾼 게 막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막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3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한다. 일하러 가는데 장거리로 간다. 조금 멀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 조금 멀리 출근해 하는 그런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내가 마음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좀 힘들고 지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괜찮은데 할만한데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언제 이렇게 다양한 숙소들도 가보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보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 자체를 좀 즐기자 생각하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 길이 익숙하다 보니까 루틴화가 된 거예요. 큰 에너지 들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약간 야심차게 준비해온 요게 무엇이게요? 중간에 네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샴푸, 린스, 바디크림, 클렌징 워터를 다 담았어요. 한 통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이! 이번에는 2박 3일 일정인데 캐리어 따로 안 들고 오고 루에토 가방이랑 백팩 하나 메고 왔거든요. 무거운 짐을 최소화했더니 2박 3일 짐은 싸지더라고요. 대신에 옷은 많이 안 챙겨옴. 저는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카메라 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너무 잘 자고 오늘도 컨디션이 좋아요. 잘 잤다 진짜. 따뜻한 온수가 너무 콸콸콸 잘 나와가지고 개운하게 샤워하고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요. 오늘은 점심 미팅이 있는데요. 강남 쪽에서 이제 점심 미팅 할 때 소각을 또 가게 되네요. 소각 마라샹궈랑 가지튀김 좀 그리웠거든요. 아 먹고 싶다. 여러분, 담양이랑 풀이 만났습니다. 실물 영접. 풀이야, 가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듣나? 너무 예뻐. 아, 근데 여기. 담양이랑 풀이랑 같이 놀고 있습니다. 담양이 앉아. 담양아. 그렇지. 귀여운 거, 담양이 귀여운 거 보여줄까? 앉아. 담이 풀이 어딨어? 어, 진짜 귀여워. 우와. 풀이 손. 이쪽 손. 풀이 코. 하이파이브. 풀이. 어, 귀여워. 아, 얼굴 잘했네. 담양아. 풀이 어딨어? 어,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 풀이야. 풀이, 풀이? 아, 이거 잘했네. 예뻐. 예뻐. 꽃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 꽃미언니 마트 인생 맛집. 인생 맛집 삼겹살 집에 왔습니다. 클래식 뭔가 정석 좋아. 삼겹살이 아 어, 좋아. 우리 좋아. 어릴 때 먹던 그 느낌이야. 밥 먹고 저녁 산책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스크팩 요거 쓸 거예요. 아직 미출시된 마스크팩. 홈런이 공동개발 바이콤. 아메크림을 한 겹 더 발라주면 그게 완전 베스트야. 자기 전에 그럼 떼고. 이거 언니가 아끼던 마지막. 좋습니다. 뿌리 손! 손 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제 돌솥밥 먹으러 갑니다. 이거 어제 언니가 선물해준 꽃인데 너무 예뻐요. 짠. 이거는 뭐야 그럼 언니? 어제 우리 먹었던 그 식초. 아, 사과 식초. 아, 이거 밥 다 먹고 같이 먹는 건가요? 얘는 이제 소화를 돕는 거고 얘는 이제 혈당 피크를 막아주는 거야. 이거 살찌는 거 좀 예방할 수 있는. 혈당이 더 오르면 좀 들찌니까. 그치 그치. 이분이 영양제의 진심이랍니다. 언니가 너무 좋은데 많이 데려와줘가지고 힐링하는 중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좀 친구들 오면 데려오는 편인 게 일상 생활도 바이오리듬이 많이 무너지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건강하게 먹여주고 싶은 마음. 근데 엄마 다 좋아하지 않아? 응. 근데 난 내가 골프를 치진 않지만 골프장 근처에 맛집들이 많은 거 같아. 단풍이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되게 원주에서 유명한 뮤지엄산이라는 곳인데요. 언니가 데리고 와줬습니다. 너무 좋네요. 약간 산 중턱이어가지고 되게 장관이에요. 이 뮤지엄산의 시그니처 포토존입니다. 생각보다 더 멋있어. 짠. 안도 타다오의 사과입니다. 청춘. 학교 나갈까? 대시가 박대시? 대시? 하성아, 너도 이렇게 TV 보는 거야? 여러분, 저 오후에 영상 편집하다가 지금 호두박 씻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하구이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10월이 제철이라고 해서 제철 대하를 꼭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동네 단감동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웨이팅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따로 웨이팅 표는 주지는 않으시고 약간 기다려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딱 좋아. 와, 아이고. 새우가 엄청나요. 얘들이 네. 얼음에 들어가면 조용해져요. 아~ 이렇게 힘이 좋아도 새우가, 소금구이가 맛있어요. 이거는 아~ 그만큼만 드시고 소금에 해다 드세요. 네. 얘는 한 맛이잖아. 소금구이. 무섭대요. 조금만 좀 이따. 지금 아직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어. 생생할 때 먹어야지. 생생. 새우 초밥 나오는 맛. 그런 맛일 것 같지 않아? 약간 그런 맛일 것 같다. 생새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아요. 근데 달다. 무서워? 그래? 내 해줄게. 다 맛있어.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 다 맛있어. 진짜 무서워. 예, 끝나게. 언니가 약간 소주 안 줘. 큰 약간. 아직 움직이지? 야, 그게 센 척 하더니. 느낌 너무 이상한데? 맞지? 내가 따뜻하니까 좋아. 두 개만이면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엄청 나갔지. 너무 맛있어.
진짜?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10시 15분 신선한 게 느껴지지. 12시 40분 나만의 생각. 나는 뭐 그거 먹고 이러면 돼. 무슨 라면 장아 맞춰러? 아, 내가 먹어볼게. 근데 냄새는 진이야. 진? 언니가 신라면 같기도 하고. 아니, 아, 여러분, 생새우도 맛있었습니다. 이제 한 몇 달 동안 안 먹어도 될 만큼 양껏 먹었고요. 생새우 무서웠어. 그 살아있는 느낌이 진짜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소름 끼쳤어. 진짜? 그래도 진짜 신선하고 맛있었다. 맞아, 진짜 맛있었어. 승진턱 잘 먹었습니다. 예. 무화과?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무화과 너무 달고 맛있거든요. 철 지나기 전에 꼭 드세요. 프로포즈 영상 올라가고 나서 댓글, 연락, DM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되게 쑥스럽고 사실 그 영상을 지금 이제 한 두 달 전 찍은 영상이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거의 두 달 내내 고민을 하다가 올린 영상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많이 행복하고 댓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좋아요 누르고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축하 받으면서도 아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누려도 되나? 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앞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일상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이번에 감동스러웠던 게 축하해주신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가까운 사람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유튜브 하면서도 이런 기분까지는 느껴본 적이 잘 없었는데 또 되게 새롭게 벅찬 기분이었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 몸을 할 때도 그동안 결혼 생각 있으세요?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아니면 약간 두루뭉실? 열린 결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스토리에 조금만 시간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식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한 마음을 꼭 영상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겨주셨던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그날 이제 프로포즈 받았을 때 흰색 원피스 입고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게 평소에는 진짜 그냥 다 늘어난 티 아니면 이런 잠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8월이라가지고 엄청 덥기도 했고 오버디 플레어 원피스예요. 그 외출복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 스크런치랑 세트거든요. 그걸 제가 파타야 갈 때 입고 싶어가지고 그 누브티 촬영하면서 입어야지 하고 구매를 했던 원피스인데요. 그게 막상 휴양지에서 입으려고 딱 입었는데 너무 이렇게 슬립 같은 거예요. 너무 잠옷 같은 거예요. 아 나는 유교걸인가 봐. 나는 이거 입고는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내 잠옷으로 써야겠다 하고 그 잠옷을 여름에 잘 입었었는데 이제 영상에선 잘 안 입었어요. 너무 이렇게 허벌레 해가지고 그 원피스를 입은 날 딱 프로포즈 받았는데 뭔가 보시는 분들은 끼리한테 저런 옷이 있었나? 저런 잠옷을 언제 입었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시는데 막 갑자기 그러면 이제 막 잠옷 다 입고 있다가 갑자기 프로포즈 받았어 하면서 옷도 막 갈아입고 갑자기 뭔가 그런 상상을 하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잠옷으로 입고 있는 원피스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마터면 이제 잠옷바람으로 그냥 티셔츠 입고 프로포즈 받았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몇몇 분들이 아 어쩐지 뭔가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더라니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포인트였을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티 안 낸다고 안 내고 평소랑 크게 다를 게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눈치채셨을까 하는 부분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금 남자친구를 약간 이방인? 너무 좀 새로운 인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되게 공기 같은 존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좀 표현에 인색하기도 하고 원래는 되게 살갑게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들 우리들이 축하해 주신 그런 마음들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이거는 진짜 빈말이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 내가 아끼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나도 다음에는 이렇게 꼭 축하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표현해줘야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약간 인생 선배님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하는 그런 귀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사랑한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